바닷물이 빠지게 되면 드넓은 모래사장이 생기는 이곳은 표선 해수욕장 또는 해비치 해변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수심이 얕고 모래가 곱고 부드러워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너무나도 인기 있는 곳이기도 하죠. 매년 여름 이맘때쯤이면 시끌벅적한 행사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분위기가 예전 같지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최소한의 규모로 안전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현장,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국내 유명 공연예술단체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예술인들까지 만나볼 수 있는 문화축제,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개막식 전야 제주의 여름밤을 더욱 아름답게 물들인 소규모 공연 현장 속으로 떠나봅니다. 제주에서 가장 너른 백사장을 품은 표선 해변. 이곳에서 매년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행사가 대폭 축소되고 온라인 공연으로 전환이 됐는데요. 개막을 앞둔 주말 표선 해변에서 소규모로 공연이 열렸습니다. 무대 의상부터가 범상치가 않죠. 네, 코리아 집시 사운드 소리 깨뜨를 소개합니다. 자, 일단 뭐 처음 보신 분들께서 이렇게 우리 소리 깨뜨를 봤을 때 아, 뭐 하는 팀이지 너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장르, 어떤 음악을 하시는 팀인지. 저희는 우리 국악과 스페인의 플라멘코라는 음악을 결합해서 같이 크로스오버 연주하는 공연팀입니다. 우리 소리 깨뜨 음악은요, 이렇게 좀 접근하게 되면 더 즐길 수 있습니다라는 간단한 꿀팁. 네, 소리깨떼 음악은요, 저희가 국악의 추임새가 있잖아요. 얼씨구, 좋다, 뭐 이런 게 있는데, 플라멘코 음악에도 그런 게 할레오라고 있습니다. 뭐, 올레, 뭐, 아사, 이런 추임새가 있는데, 관객분들한테 저희가 보통 그런 거 안내를 해드리고 같이 즐기는 공연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도 저희 공연 즐기시면서 같이 추임새도 해주시고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어렵고 힘듭니다. 음악을 통해서 서로가 하나가 되고 힘을 낼 수 있는 마지막 긍정 응원의 메시지. 모두 다 조금 더 힘을 내시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조금 더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조심도 하고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연 화이팅입니다. 소리 깨때와 함께 코로나를 이겨내자. 오늘 두 번째 참가자는 제주어로 노래하는 뚜럼 브라더스입니다. 현직 초등교사와 첼리스트의 조합이 이색적인 팀인데요. 의상이 범상치가 않습니다. 아유, 네. 바보 뚜러미우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잠시 좀 이제 오늘 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멸위기의 제주어로 노래하는 그런 바보들이랍니다. 아니, 노래를 제주어로 한다고요? 네. 되게 생소한데.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주어로 노래를 하시게 됐어요? 제주 사람이 제주말로 고라사주, 머랭 고라. 예. 네. 우리 할아버님, 할머님의 우리 제주어를 지켜보자고, 조금이라도 나눠보자고 제주어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조금 이제 해가 좀 지고 나서 네. 이제 무대 위에서 뵐 텐데 오늘 어떤 노래 좀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아, 핑떡, 보말죽, 쉰다리, 먹음직이, 사람직이 이런 노래들. 먹음직이, 사람직이는 먹음직하고 사람직한 우리 삶의 이야기. 예, 아픔 속에서도 우리 희망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행복 없어요. 행복 없어. 야, 얍, 얍, 얍.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소리깨떼의 첫 번째 공연도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개요. 같으면 너무 네, 지금 이제 분위기가 한창인데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잠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전례 없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할까 말까 많은 논란도 있었지만 또 예술계 어려운 입장에서 전례 없는 도전을 한번 해보고자 이번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은 온라인 페스티벌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다행히 제주에 있는 예술인들을 저희들이 코테저를 활용을 해서 그래서 다행이나마 제주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해비치 해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효선 해변의 여름밤은 점점 깊어가고 이번엔 뚜럼 브라더스의 신나는 제주어 노래 공연이 이어집니다. 땅봄인 행복해진댔는데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아니 코로나니까 옆 사람 안 보면서 그냥 하늘 보면서 한번 바보처럼 웃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오늘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즐기신 것 같은데요. 일단 공연 소감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리 어머니부터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방에만 갇혀 있다가 이렇게 확 뚫린 자연에서 이런 예술적인 감각들 느낄 수 있으니까 굉장히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 따님은 아까 되게 공연을 보시면서 뭔가 좀 더 골똘히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네.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공연 봤어요? 빨리 코로나 종식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좋은 공연 더 많이 보고 싶다는 생각했어요. 이번엔 여름밤을 뜨겁게 달궈줄 화려한 불쇼가 펼쳐집니다. 자유자재로 묘기를 부리는 모습에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는데요.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어떻게 참가하시게 된 소감이랑 이유가 좀 궁금해요. It's not the first time we participate in a Heavy Festival. It's maybe the third or fourth time we participate. This time is same is a good opportunity in Jeju to play in the Heavy. So yeah. And it was our first time to play this performance, so we take that like a chance. 아까 하셨던 그 퍼포먼스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It's very linked from my experience of life. What we showed was really part of my life, which was a very hard time for me. So it's kind of express about my life and also someone who has or had some difficult moment for the life. I know it's very hard time for everybody. For us, it's showing and express something to the people is necessary. So to lose that opportunity is like killing us. So even one time or even small moment, if we have the chances, we are so appreciated. 표선 해변에서의 소규모 공연을 시작으로 나흘간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코로나19로 지친 사람들에게 단비 같은 공연이었는데요. 내년엔 더욱 풍성한 공연으로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